베트남에 와서 느꼈던 거는 오토바이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생필품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하기로는 길을 걸어다니는 거는 개와 외국인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OK세는 마케팅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라고 많이 궁금증을 주셨는데 매출 규모를 레인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섬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네, 또 말씀을 또 저 제가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OKS에 운영하고 있는 김우석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에 온 지는 6년째가 되었고요. 2016년 9월부터 와서 베트남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쌓고 2018년에 OKS를 창업했습니다. 저는 이제 OKS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좀 다른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디컬 팀이 모여서 샴푸를 만드는 바이오 스탠다드라는 팀이었고 그 팀에서 운영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리즈 A를 받고 여러 가지 기회로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에 선발되고 해서 베트남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GIBM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서 베트남으로 공부했고요. 완료는 못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조사와 창업 쪽으로 좀 연결을 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거의 공부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가까운 지인들하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양해를 구해서 잘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그 회사도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당연히 OKS가 훨씬 더 큰 포텐셜이 있다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중요성이 정말 대두되던 시기여서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베트남이나 어떤 상황과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느꼈던 거는 오토바이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생필품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하기로는 길을 걸어다니는 거는 개와 외국인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베트남 사람들한테 오토바이는 필요하고 친숙한 어떤 그런 교통수단인데요. 저도 여기 살기로 이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토바이가 한 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고시장을 방문했던 과정에서 좀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정비가 안 되는 시장이 있을까라는 놀라움이 컸었고 이런 시장을 사용하는 게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베트남 성인 인구의 91%를 차지하는 대다수 무려 40%가 여성 운전자 600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중심의 재래식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세련된 니치한 프로덕트를 만들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없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장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업자인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리소스 중에 하나가 대표 자체의 역량과 네트워크.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을 바라볼 때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이해도가 어떤 부분에서 높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이런 대표 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미 전에 일하던 회사가 이제 IT 기반의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인 제가 IT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상당히 낮았던 것도 하는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결국 저희가 IT 관련된 이제 인력들을 찾아서 프로덕트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현지 팀하고 같이 조인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실제로 쓸 수 없는 결과물이 나왔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만들고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인하우스 팀을 구축을 해서 제대로 만든 과정.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인력들이 왔었고 한국에 좀 선진화된 발전된 플랫폼 기술과 문화를 베트남에 적용하는 어떤 저희 아이덴티티를 좀 명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졌던 좀 제일 큰 어려움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플랫폼 서비스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자는 약 800만 명 정도 되고요. 베트남에서 2,100개의 오프라인 스토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지금 10만 대 정도의 매물이 등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베트남 전체 시장 규모로 봐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재미있었던 게 처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모이는 데는 1년이 걸리고 200만 명은 6개월, 300만 명은 4개월, 3개월 이렇게 점점 속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OKS는 마케팅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라고 많이 궁금증을 주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해할 때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게 없는 플랫폼이고 저희 걸 최초로 만들었고 오토바이 거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거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OKSL을 아는 순간 다운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봤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현지 팀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마케팅을 다 이제 인하우스로 진행을 해봤었는데 인하우스 마케팅 팀들이 본인이 이미 오토바이를 쓰고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가려운 포인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고비를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굉장히 높은 효율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성인 인구의 15% 정도 되는 사용자를 단시간 내에 모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리즈 A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누적 투자를 약 13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VC로부터 저희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물론 투자 유치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투자를 유치를 했지만 한국에 있는 투자사와 VC들에게 베트남의 현실을 현장을 얼마나 정확한 온도로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저희한테 첫 번째 허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겪으셨지만 이제 시리즈 A를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온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은 베트남에 진행이 되고 있고 투자 유치는 한국에서 하는데 베트남에서 한국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갈 수가 없는 시간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 유치를 했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어떤 신뢰와 지원, 그 연결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과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으로서 검증해야 될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른 성장성, 두 번째는 거대한 GMV, 세 번째는 명확한 수익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수익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사들에게 판매에 대한 결제를 OKSE로 하고 OKSE가 수수료를 받는 모델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플랫폼 내에서 정말 잘 파는 또는 고객 응대를 잘하고 좋은 매물을 제공하는 셀러들을 키워주면서 그 성장의 어떤 과실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OKSE에서 직접 사입 판매하는 이제 중고 오토바이 매물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이제 보증 매물로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에서 운전자의 40% 정도가 여성 운전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토바이를 타려면 사야 되고 또 타고 나면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고 시장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중고 오토바이 사는 일들인데 매우 큰 어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기 가면 괜찮아, 거기 가면 문제 생기면 다 해결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직접 사입 판매 매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 두 번째 수익 모델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저희 판매하거나 거래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를 추가로 연결하면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모델이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대한 시장이지만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서 아마 2024년 정도에는 주요한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단계를 플랫폼으로서 성장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저희 나눠서 봤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성장성을 높이는 단계,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는 단계, 세 번째는 저희 서비스의 확장성, 미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단계에 계획안 들어와서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더 추가적인 서비스 영역 확장, 지역 확장을 위한 이제 인재들을 모집하는 단계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내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디렉터 출신으로 이제 OKSE에서 잘 자리 잡아서 업무를 맡아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 팀들도 상당히 실력 있는 인재들이 와서 한국 오피스에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모시고자 하는 인재상들은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베트남 내에서 충분한 사용자와 서비스의 기반을 갖췄으면 이제 저희가 미래로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테크적으로, 기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한 파트가 계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사업 진출에 대비해서 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확장하는 단계를 밟아가도록 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또 말씀을 또 제가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어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수익 모델이 안착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0억 정도의 굉장히 담백하고 현실 가능성 있는 매출을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는 게 큰 매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담백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저희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저희 등록량이 이제 월 1000억이 넘어가는 규모가 달성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이미 핸들링하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GMV에서 레비뉴 모델로 차근차근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숫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도화되는 단계와 저희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는 단계가 같이 간다면은 수년 내에는 당당하게 유니콘으로 자리해볼 만한 그런 레비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오토바이를 타는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OKX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스타트업에서 10년 후에 OKX에는 로켓이나 드론을 팔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는 따라가는 거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오토바이 자체의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저희가 매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게 제가 금년도 확장한 이제 중고차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에서 성인 인구들은 다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사이드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유저 중에 상당 부분은 자동차로 확장을 원하거나 이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저들의 디맨드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락인되어 있는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고차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저희 금년도의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기반의 엔진 오토바이들이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 제조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베트남에서 지금 다가올 가장 빠른 변화는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도 있고 뭐 주유나 충전의 변화도 있겠지만 또 B2B 영역 생산자들의 어떤 구도의 변경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베트남에서는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90% 가까이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오토바이로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각국의 전기 오토바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서로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해서 경쟁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일수록 저희 같은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많은 제조사들과 협업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일반 기존 오토바이 전기로 변환되는 과정 자체를 OKX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희가 그 흐름을 다 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랩에서는 어떻게 그랩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당신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상정하는 당신은 운전하지 않는 당신, 운전하지 않아도 음식을 받을 수 있고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고 운전하지 않아도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당신은 운전자로서의 당신입니다. 베트남에서 전체 성인의 91% 이상이 운전자이고 운전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당신의 운전 생활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으로서의 오토바이를 저희가 시작한 게 더 앞으로 확장될수록 더 의미가 깊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후에는 베트남 내에서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하는 플레이어를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드론과 로켓 같은 것을 사고 팔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형이 베트남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형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런 체격을 가지고 자켓을 입으면 거의 대부분 사장님급밖에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살이 찌면 장가 어떻게 가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베트남에는 그런 고민 걱정 없습니다. 이거 나가면 저의 장가 가는 미래 한국에서 장가는 포기해야겠네요.